Gigas.이씨, 입장 관리 어떻게 보지? 예, 안녕하세요. 와이, 무시, 컷기가 다 잡혀버리냐. 아, 이거 아닌데. 아, 오랜만에 킹해서 그런가. 손가락이 꼬여버렸어. 어, 햄, 미트, 코, 아, 존나 어려워, 아이디. 안녕하세요. 그냥 잠룡원님 안녕하세요. 잠룡원 것 같은데, 햄, 햄미트, 코이노? 무슨 뜻이야? 아. 그렇지, 아, 레드면, 레이지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와, 카운터 오졌네. 오, 아니 근데 존나 약하네. 생각보다 존나 약하네. 야, 행 쳤는데 참았네. 사요나라. 이게 이제 100% 히트한 걸로 바뀌었죠. 어? 혹시 이거 맞냐? 아! 나오나? 어? 아, 죽네. 어! 이펙트! 이펙트 맞나? 에이펙트가. 헬로. 아, 맞다. 그리고 에이펙 하니까 그 생각에 에이펙 레저든가 그거 망했다면서요. 그거 유튜브 보니까 원래 에이펙 레전드가 존나 갓게임이었는데 뭐 핵도 많고 내가 볼 때 핵을 안 잡아서 그래. 모든 게임은 핵을 잡아야 돼. 배그도 그래도 핵을 잡는 것 같긴 해서 그렇지. 오버워치도 내 입문할 때만 해도 핵 존나 많았는데 오버워치. 에이펙 레전드가 망한 이유가 이제 고인물 맵비 또 하나뿐이고 고인물 많다 이랬는데 맵이 하나인 거는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배그도 맵이 하나였잖아. 아, 이게 그건데. 맞죠, 여러분? 배그도 뭐 에란겔로 거의 한 몇 년 하지 않았나. 그래갖고 맵이 한 개인 거는 문제 아니고 내가 볼 때 뭐 핵이 문제인 것 같아. 나도 배그 할 때 느끼는 거지만 그래도 총을 쐈을 때 또 죽이는 맛이 있어야지 또 게임이 재밌거든요. 맨날 고인물들한테 어? 존나 파밍해갖고 한 방에 죽으면 재미없어. 그래서 에이펙 레전드는 뭐 우리나라 지금 정식 발매했나 왜 에이펙이? 지금도 뭐 클로즈 베타인가? 우리나라는 그냥 방송하는 사람 거의 없던데. 그러니까 외국 트위치에서는 그래도 아직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에이펙.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에만 인기 끌었지 지금은 뭐 다들 안 할 것 같아요.
야. Round 4. Fight. 와, 왜? 오, 존나 아픈데 이거. 존나 아파. 에라이 모르겠다. 이게 안 풀리냐? 아! 야, 외국에, 그니까, 이게 진짜 나라마다, 잘 되는 게임이 있고, 안 되는 게임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망한 총게임이 이제 중국에서는 그 1위잖아. 그게 뭐였더라? 어우,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망해버렸는데, 중국에서는 1위 게임이 내가 봤을 때 몇 년 전에는 1위가 던파였고, 2위가 그 총게임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망했는 거야. 여기 약간 이게 나라마다 있나봐요. 야, 왜 안 풀리나? 양분 눌렀는데 몇 번째인가? 너무하네. 크로스파이어인가? 어. 그게 중국에서 인기 존나 많다던데. 짤. 크로스파이어가 뭐 중국에서 지금도 뭐 인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한 5년 전에 봤을 때 던파가 1위고 그게 2위잖아.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야크도 이제 매주 하는가 봐요. 야크도 야크 예전에 뭐 격주로 하는가라는데 자 슬슬 내가 열심히 해갖고 이제 야크도 나가볼까. 다음주 야크 함 격주로 바뀌었다고요? 바뀌었나? 그럼 뭐 이번주 했으니까 다음주는 안하는건가? 오늘 킹은 택포에 갈 수 있는 관심 없어요. 시즌패스 3 나올까 이겨서 뭐하노 이거. 어차피 택포 맞죠 여러분? 그니까 나같이 대회를 안 나가는 사람은 방송으로 뭐 재밌게 한다든가 뭔가 이런 거 뭐 아니면 뭐 계급이라도 올리는 맛이겠는데 그게 없으니까 이게 전문 프로 게이머들은 뭐 꼬꼬마나 로아이 무릎 이런 사람은 한판 한판 연습하잖아. 연습하는 개념으로 게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같은 예능러들은 승부에 관심이 없어. 어차피 못했는데 대회 뭐 그렇다고 티터 보지 외국 나가는 것도 아닌데. 그냥 재밌게 게임하면 돼. 근데 재밌지도 않아요. 옛날은 그래도 예능하면서 또 이기면 또 계급이 더 올리는 계급을 올리는 재미가 없으니까. 그런 거 보면 정의아재가 좀 부럽기도 해. 왜냐면 포르는 사기치는 맛이 있잖아. 맞죠 여러분? 레드로 사기쳐, 벽 돌리기로 사기쳐. 킹은 좀 그런 맛은 좀 없으니까 연잡으로 사기치긴 하는데 연잡도 잘 안 터지고. KO. Round 4. Fight. 그래서 뭐 10선 이런 거 나도 해봐야 되나? 어? 왜 안 들어가지? 이게 들어갔네. 야, 이씨. 빠르게. 나 내가 씹어 나오고 싶은데, 다 죽여버리고 싶은데, 내가.
내관으로 십선하면서 솔직히 이제 킹은 좀 솔직히 나도 오래해서 그런가 계급이 없으니까 별로 좀 루즈하긴 해요. 내가는 약간 또 이 실력을 쌓는 맛이 있는데 킹도 오래 하니까 원래 계급도 없고 아 시즌 패스 3 나오면 계급 바꿔주겠지 진짜. 아니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 여러분. 오버워치, 배그, 뭐 다른 게임들 있잖아요. 그런 게임들의 공통점이 뭔가요? 각 게임들의 공통점. 바로 뭐라 해야 되나? 아씨. 정규적이가. 일정 시간마다 계급을 초기화 시킨단 말이야. 왜? 다시 열심히 하라고. 이거는 지금 계속 초기화도 안 해주고 몇 년 동안 존나 우려먹고 나만 그런 생각 하나. 옛날에는 시즌 패스 1은 계급을 올리기 솔직히 뭐 한 10년에도 택포 하나 나올까 말까였으니까 초기화할 의무가 없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다 이제 정상을 찍었잖아. 맞죠 여러분? 시즌 패스 1에는 끝이 없었기 때문에 초기화를 안 해도 됐어. 어차피 찍기 존나 어려웠으니까. 근데 지금은 다 택부잖아. 그럼 이거 초기화만 해줘야지. 초기화를 해주든가 아니면 뭐 다른 거 뭐 바꿔주든가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아씨발 존나 철권 노잼이다 진짜. 철권이 노잼이야. 킹이 노잼이다. 아씨발 킹 존나 못. 아, 근데 킹 그거 뭐고 그거 왔나봐. 아 대회 나도 이제 슬슬 이제 각종 이벤트 야크나 이런 거 나가야 되겠다. 와 실력 쌓는 그런 거야지. 노잼이야. 지금 존나 노잼이다 킹. 아 그거 올택프 간 사람 있나? 무릎 말고 올택프 간 사람 있나? 슬럼프 진건색이라기보다 그냥 그 진짜 부부를 오래하면 뭐라 해야 되나 권태기라 해야 되나. 나도 킹 권태기 왔어요 진짜. 존나 노잼이야. 물론 내가 먹고 살라고 킹을 하긴 하지만 존나 노잼이 옛날처럼 뭐 흥이 나고 뭐 홍콩 갔다 뭐 이런 게 없어. 뭔가 좀 빨리 변화가 필요해. 갱년기야 킹 갱년기다. 근데 뭐 로아이나 이런 애, 꼬꼬마 이런 애들 올테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지 않나? 아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통락러브 게임 접었습니까? 통락러브가 안 보이네. 방송도 안 하는 것 같고 게임도 안 보이는 것 같네. 통락러브 그분 게임 존나 잘하던데 최근에 통락러브 못 본 것 같네. 아 접었다고? 왜? 왜 접었답니까? 잘했잖아 컨티뉴에서도. 솔직히 컨티뉴에서 누구 하나 밀어준다 했잖아 그거. 그때 내가 먼저 딱 봐도 통당로봇 밀어줬으면 딱인데 나이도 어리고 잘하고 더 성장 가능성도 있고. 아 누가 좀 미션 좀 안 걸어주나. 이 권태기 에마제에게 활력을 넣자. 에마제님 이 판 이기면 뼈장국 한 그릇 갑니다 이런 거 있나. 옛날에 좀 시청자 나올 때는 그런 것도 많았는데 요즘 신경도 없으니까 뭐 야매분도 하네. 빨리 시청자 200짜리 가자. 아 요즘 시청자가 왜 이리 힘드냐. 나초링 사건 모르면 나초링 사건 몰라요. 뭔데요 나초리는 그 스트리머잖아요. 여성 스트리머. 아, 뭐, 그, 뭐, 본 것 같긴 한데, 뭐, 통닭하고 나초링하고 연결됐다고 하는데, 정확히 뭐가 연결됐는데요?
뭐 잠시 본 것 같은데. 뭐 둘이 사귀었습니까? 라운드 1. 파이트. 아, 뭐라고 했길래 심하게 했는데요. 어? 오! 개그. 뭐라고 했는지 궁금하네. 나 초딩인가 그분인가 딴 분인가 계급 초기에 한번 돼갖고 말 많았잖아. 그거 얘기하는 건데. 그것도 존나 나는 그래 솔직히 철길에서 옛날에 아케이드 때 뭐 대리 뭐 시회 기목 이런 것까지 다 이해. 근데 내가 초기야 돼갖고 그거 올리는 거 양악이라고 하는 거 나 이해가 안 돼요 아직도. 그거 어떻게 올리려고 그 뭐. 배그는 이제 거의 안 하죠.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방금. 차라리 그 시간에 그냥 철권 한 조금이라도 하는 게 나아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철권 하는 사람은 진짜 2부 방송으로 방송 크게 키우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나도 뭐 배그로 좀 시청자 끌어볼라 했는데 힘들었어요. 계급 초기화 하면 당연히 밑바닥부터 자꾸 올라가야지 당연히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또 안 하는 방법이 또 이제 자급쳐서 올려라. 언제는 또 자급치면 지랄하든가 이제는 초기화 되면 자급쳐서 올려라. 뭐야 이거. 하여간 존나 멋진 놈들이야. 자급치면 자급친다 뭐라 하는데 초기화 되면 자급쳐서 올려라. 멋진. 아케이드 때 좀 그래도 그러니까 아케이드 때 텐션이 좀 그때는 높아갖고 GTA나 그런 거 하면 좀 재밌긴 재밌었는데. 근데 여러분 그건 딱 변명이고 있잖아. MRG가 텐션이 올라가고 그런 게임 방송이 재밌으려면 방법은 한 가지 있습니다. 시청자가 많아지면 된다. 그러면 텐션은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빨리 열심히 해갖고 일단 200다리 찍어야 되는데 지금 200다리 찍으면 그래도 진짜 상고 방송 아닙니까? 지금 200다리 찍으면 지금은 철권 방송이 좀 침체기라서 솔직히 100명 넘는 방송이 많이 없잖아요 옛날보다. 한 6개월 1년 전만 해도 시니페스트 초기만 해도 진짜 많았는데 그때는 진짜 물 돌았는데 지금 물 다 빠져갖고 지금 라운드 1 아니 시즌 패스 2 초창기가 좋았던 이유고 처음으로 이제 찍지 못한 계급을 찍게 되니까 그게 신기했던 거고 나중에 가니까 너무 찍기 쉬운 거야. 맞죠? 막말로 다 찍으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 어느 정도 어렵게 났어요. 근데 내가 볼 때 마이 시즌 패스나 3나 이게 딱 봐도 그거야. 누가 이게 하라다한테 뭐라 했어. 하라다 개그 놈 찍기가 어렵단 말이야. 야 이거 뭐 몇 년 게임인데 아직도 태프도 안 나왔잖아. 그래서 좀 개그 좀 쉽게 해도 하라다 왈. 그래? 그래 누구든 해달라는 게 해줄게. 아무나 다 찍게 해줄게. 이제 와갖고 하라다 너무 많이 찍잖아. 옛날처럼 계속 돌려줘. 야 누구든 해놓고도 지금 무슨 말이야. 그럴 것 같습니다. 하라다 성격상 들어주도 존나 잘 들어줄 것 같아. 삐져갖고 딱 그 느낌이야. 그래서 솔직히 시즌 1이 계급 찍기 어려웠지.
최고 계급이 이제 그거 누구냐 토르테카 나왔잖아. 그 말 세기 말에 울산 고딩이 무릎 잡고 토르테카 그게 시즌1 최고 계급이야. 근데 지금 내가 볼 때 지금도 뭐 SNS나 이런 걸로 사람들이 많이 계급이 너무 이제 너무 루즈하다 이런 얘기 꺼냈을 거야. 그래서 하라다가 또 은근히 친데레거든. 또 반영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바꿔주겠지. 오, 파코. 아니에요, 아니에요. 솔직히 시즌2도 재밌었어. 택포도 많이 찍어보고. 그러니까 너무 이게 진짜 오래되고 이러니까 이제 슬슬 이제 루즈해지고. 모든 건 이제 루즈해지면 패치해주잖아. 이제 패치해주겠지. 내가 봐도 그냥. 사람들이 뭐라 한다고 갑자기 바꾸긴 그렇고 내가 볼 때 뭐 시즌 패스 3나 내가 볼 때 초코 8보다는 3는 무조건 나올 것 같아. 뭔가 이렇게 또 대변화 있을 때 그때 다 이거 패치할 것 같아요. 명부위 있어야 될 거야. 명부위 시즌 패스 3 딱 명부위 좋다. 야 모든 거 명부위 필요해. 명부위 아니면 아니 좀 근데 너무 루즈한데 솔직히 잘 패치긴 했어. 나는 옛날부터 6탄 때도 그렇고 세븐에서 가장 점수 불만한 게 그거였어요. 마이티부터 아 백호가 그때부터 한 명 잡으면 계급이 안 올라. 이게 존나 짜증났거든. 그러니까 리비어드에서 리비어드 만났어. 한 명 잡으면 디바인으로 못 올라갔죠 그때는. 0.5점인가 1점이 부족해갖고 아 그게 은근히 짜증나도 왜 그래 했는지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 한 명 잡으면 한 명 올라가고 한 명 떨어지면 얼마나 깔끔하고 좋아. 맞죠 여러분? 한 명 잡으면 한 명 올라가고 한 명 맨날 1점 부족해갖고 막 승부도 이상하게 나고. 근데 세븐 아케이드 초창기 때는 그게 좀 괜찮았어. 왜냐면 그때는 스페셜 리벤지가 있었잖아. 맞죠 여러분? 스페셜 리벤지 때문에 이제 그 1점을 먹을 수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FR 되면서 어우 그 존나 짜증나서 뭐 하든 꼭 두 판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시즌 패스트는 그거 진짜 좋아. 난 진짜 좋아서 한 명 잡으면 한 명 올라가잖아. 그게 진짜 좋았어요. 그거 말고 이제 다른 거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이 제도가 바뀌어야 돼. 어차피 여기서 계급을 더 풀어봤자 뭐 하루 그때 뭐였나 아머킹이었나 막 하루 만에 택부 찍었잖아 그때. 아머킹인가 그랬을 때 휴마님이 하루만 아이야 뭐야 아이씨 하루만에 택포 찍었잖아. 그러니까 계급을 푸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어. 이 제도를 바꿔야지. 그러니까 하루만에 택포 찍는다. 그러니까 계급을 좀 더 풀어봤자 의미가 없어. 이 점수 제도로서. 근데 이 시즌 패스2 계급 제도 때문에 좋아진 점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작은 너들이 많이 좀 사라졌어. 그니까 시즌 패스1이면 해도 그거 누구냐 앞에 생각이 안 나네. 그 새끼도 존나 많았고 뭐 폴 작업치는 사람 왜냐면 계급을 찍기 어려웠으니까 높은 계급에 파란다리 많았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뭐 다 택포니까 작업을 칠 의미가 없어. 맞죠 여러분? 오세뱅 이제 생각나네. 지금도 뭐 하긴 오세병 말고는 거의 없잖아 자금도가 많이.
계급 찍기가 쉬우니까. 어, 그건 좀 나아졌네. 옛날엔 존나 짱난데 약사대사 하려면 오세뱅이 맨날 약사 근처에 놀아. 그때 뭐 방송 보시는 분 알잖아요. 야 이제 로아이나 무릎 나 이렇게 또 고계급들이 좀 놀라면 오세뱅이 거기 있어. 안 그래도 사람 만나기도 힘든데 오세뱅이 있으니까 또 돌릴 수도 없다 이거. 그게 짜증났어요. 아 고계급 좀 돌리려면 오세뱅이 그 근처에서 놀고 있어. 강제로 부캐인가 존나 짜증. 근데 지금 제가 진짜 얘기하는데 오세뱅이 진짜 마음 먹고 하면 지금 작업 안 쳐도 택도 찍을 것 같은데 오세뱅 실력이. 지금 제가 볼 때 오세뱅이 조금만 노력하면 택도 찍을 것 같은데 지금 오세뱅 실력이라. 오세뱅도 작업을 하도 오래 쳐서 그런가 실력 많이 늘어났어요.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어. 오세뱅 원래 뭐 조성족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누가 옛날 천계에서 뭐 뒷조사 한번 하던데. 그냥 그거예요. 그냥 그 사람 스팀 아이디를 검색해 봤는데 그냥 모든 게임 다 핵 쓰는 사람이라. 핵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 철권만 핵 쓴 게 아니고 다른 게임도 막 핵 쓰고 그랬다. 어 클라우드 유 플레이 아머킹 플레이즈 노 아머킹 아머킹 다이 아머킹 다이 아머킹 노 퍼니. 재미없다는 말이 노 퍼니 맞나? 노 퍼니 아머킹 노 퍼니 킹 베리 베리 퍼니. 아니다 킹도 노 퍼니다. 루즈하다 킹도 킹 루즈 먹고 살기 위해 사람. 아 지대 고동이님 안녕하세요. 노퍼니가 아니고 나퍼니. 자이언트가 왜 이리 안 나가지? 헬프미래버 지금 한 1년 넘게 쓴 것 같은데 자이언트가 잘 안 나가네. 기가스도 좋아요.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지. 사람들이 많이 안 해서 그렇지 기가스도 좋아요. 한방 한방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지. 저도 요즘 내관을 재밌게 하기 전에는 기가스가 진짜 재밌었어. 지금 기가스 적긴 했지만 기가스 진짜 재밌었어. 나도 후동 레버 쓰다가 말았네. 옛날 파란 데에서 놀 때가 쫄깃하고. 그러니까 그거야. 모든 게 내기가 필요해, 뭔가. 이런 거 보면 좀 정해야지 폴이 부럽기도 하고. 폴은 또 사기치는 맛이 있잖아. 한 방 막 시원시원하고.
Round 1. Fight. Round 2. Fight. Round 2. Fight. 와, 리치 존나기네. 아, 백댄시 한 번인가 두 번 했는데, 아, 씨. 퍼칠 것 같았는데, 퍼치질 않네. 근데, 드림트리님이 옛날에 그 기가스 드림트리 그분인가? 아유, 우리 뭐, 열심히 하시면, 양심도 가능해. 오, 야, 이상하게 아리키 들어갔네. 아, 럽주니님, 안녕하세요. 대호님, 저 내일 입대인데 디바인 겨우 달았습니다. 축하드리고, 저 이대호 아닙니다. 저는 원빈입니다. 아, 포뮬러원님도 안녕하시고,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기가스 드림트리 그분이구나. 라운드 1. 파이트. 퍼펙트. 라운드 2. 파이트. 네. 아, 이거 왜 안 들어가는 거야? 어, 10이 아닌가, 저거. 내게 달사는 12시. 내게 나랑이는 12시간. 내게 서로 결혼이던데. 사랑이 나도 아이디어. 아, 자이언트 존나 나가네. 자이언트. 아이씨, 왜 자이언트 안 나가? 내가 잘못 쓰나? 아, 1피에서 자이언트 존나 안 나가네.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라운드 1. Fight. 아이. 아이. 오메. 야, 씨, 뒤로 맞냐? 아, 하울링도 패치돼가지고 좋았던 얘. 옛날에는 하울링 처음 있을 때 존나 개쓰레기였는데. 지금은 빨리 끊어져서 못 쳐. 냐옹. KO.
커키. 와. 아, 왜 이리 잡기가 안 풀리냐. 망했다. 아, 올린 보드. 그렇지. 오랜만에 찹찹이다. 어, 하울링 잘 쓰시네. 그러면 하울링 하니까 또 하울링의 아버지 도토링님은 게임 접으셨나. 그러니까 좀 많이 많은 분이 접으신 것 같아요. 잘 안 보이네. 하울링으로 흥한 자 하울링으로 망한다. 이상해. 옛날에 아케이드 할 때는 돈도 많이 쓰고 했는데 왜 아케이드 때보다 철권이 재미가 없을까? 아무래도 게임을 공짜로 해서 그런가. 라운드 1. 파이트. 성취감 부족. 솔직히 말로 있잖아, 여러분이 말했었는데 개나소나 나도 그 단어를 쓰고 싶은데 못 쓰겠어. 워낙 철길이라서 못하기가. 개나소나라는 단어로 고통받는 애마자 애가 그 단어 쓴지 내가 거의 2년 가까이 쓴데 아직도 나온다. 철길 딱 보면 애마제 오늘도 1승하다. 또 내용 보면 그 개나소나 또 이야기 나오고 그놈의 개나소나. 내가 그래서 방송에서 다시는 개나소나 이야기 안 하잖아. 물타기 당한다고. 이놈의 물타기 쓰려요. 고통받네 맞아. 옛날보다는 텐션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이 방송이 역시 오락실에서 좀 시끌벅적해야지. 그러니까 유동 인구도 많고 존나 웃긴 게 나 오락실에 있을 때는 진짜 스튜디오 이런 스튜디오가 그리웠거든. 아 이런 데 있으면 텐션이 좋거든. 지금은 차라리 그때 오락실이 더 그리워져. 지나가는 사람도 많고. 아무래도 이제 게임장이 그게 왜 텐션이 높을 수밖에 없냐면 게임장이 시끄럽잖아. 옆에서 철권 다 틀어놓고. 그러니까 그 소리보다 더 높여야 되니까 텐션이 높을 수밖에 없어. 목소리 톤 자체가. 여기서는 그냥 조용히 해도 되잖아. 근데 이런 거 얘기하면 또 불쌍하게 나라고프가 존나 불쌍해 보이던데. 나라고프도 어차피 보면 여러분 텐션 좀 높지 않습니까? 나라고프도 약간 텐션을 막 히히히히 막 하면서 높은데 뭐 집주인인가 거기가 뭐 집주인이 뭐라 했던가 아무튼 그래갖고 소리 크게 못 내는 것 같은데 존나 불쌍하던데. 마이크 대고 추천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존나 소곤소곤 이야기 하던데. 텐션 존나 낮추면서 존나 불쌍해 나라고. 오락실요 요즘 오락실 안 가지 요즘 누가 오락실 갑니까. 오, 나하고 텐션 좀 소곤소곤 이야기했는데. 근데 그게 정상이죠. 보통 가정집이나 원룸이면 이 시간에는 다 자고 있으니까 조용히 해야지.
어우 존나 부러워. 어 성치아재는 이제 좀 반대쪽 성치아재가 집에서 방송할 때는 당연히 아파트니까 옆집에 이제 신경을 많이 쓰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옆집에는 소리가 안 울린다고 하더라고. 방음이 잘 돼가지고 아파트가 그러니까 집에 올리니까 이제 와이프한테 이제 그래도 다행이죠. 그 난 그걸 제일 걱정했는데 요즘 아파트 좋은가 봐. 어 방음도 잘 되네.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성치아재 그냥 존나 시끄러워 진짜. 오죽하면 여기 한 번도 나 내 방에는 오지 않은 경비까지 왔다니까. 좀 조용히 하라고 밤에. 텐션 많이 죽여가면서 방송하지 않나 집에서 할 때. 그래도 성취하자도 잘 됐죠. 집에서 방송해요. 솔직히 성취하자가 방송하는 요건은 여기가 훨씬 좋아. 근데 상황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는 좀 힘들었지. 여러분 뭐 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성취하자가 여기서 방송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회사로 출근해서 출근 퇴근하면 여기로 오는 게 아니고 퇴근하고 집으로 가. 집에 가서 애들 보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다시 여기로 와. 여기 와서 방송을 하고 또 집에 가. 이게 평범한 직장인은 이게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서 여기까지가 차로 30분 거리야. 감정동에서 영상동이야. 그러니까 씨 왔다 갔다. 그러니까 직장을 퇴근하고 바로 오면 오는데 퇴근하고 집에 갔다가 집에 가서 여기로 왔다가 여기 갔다 다시 집에 갔다가 힘들죠. 진짜 힘들지. 개인 생활 거의 없어요. 집에 하면 난 딱 야 집에 하면 딱 시간을 아끼잖아. 퇴근하고 집으로 바로 가면 되니까. 어 집이 이제 훨씬 낫지. 그니까 그거요 처음에는 이제 그 내가 그만 모르겠네. 나도 설에나 처음 방송을 했을 때 어 휴방 거의 없었어요. 그 뭐랄까 그 열정 맞지 열정. 치훈이도 처음에는 한두 달은 열정으로 버텼어. 그렇게 힘들게 해도. 근데 이게 한 달 두 달 되니까 이제 빡친 거야 나중에나. 점점 휴방 수가 지나가더만. 그러니까 집에 가기 잘했어요. 괜찮아요. 아우 샤이니야. 부산이 촌인 줄 알았다. 생각보다 넓나 봐요. 어, 예, 은근히 넓어요. 어? 앙? 누가 부산을 촌이라 하는가? 그냥 촌이라 뭐, 아, 그냥 촌 아닙니다. 그거 발끈하지 마라. 그럼 우리 촌놈 같잖아. 야, 너 요새 왜 이리 뚱뚱하냐? 어, 나 별로 안 뚱뚱한데. 이래 넘겨야지. 야, 이 왜 이리 살찐 거 같냐? 내가 어디? 내가 왜 살쪘는데? 나 살 안 쪘어! 이러면 살찐 것처럼 보이잖아. 그냥, 아, 촌 아닙니다. 이러면 되지, 사람들. 누가 또 촌이라 발끈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씨, 부산 촌 떡낸 줄 알잖아. 그냥 넘겨.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야, 너 요즘 살찐 거 같다. 아니, 너 별로 살 안 찐 거 같은데? 이러면 되는데. 내가 왜 살쪘어? 야, 이씨, 이게 살찐 거냐? 이러면 살찐 겁니다. 부산 총동대 하면 그냥 아니다 이러면 돼요.
그럼 에마제는 못생긴 건가요? 아니에요. 땅땅땅땅땅 자이언트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반응을 안 하는 게 오히려 반응을 해버리면 우리가 고우야. 야 이게 좀 반응을 하는 게 더 인정하는 것 같아. 와. 그래도 오늘은 오랜만에 또 시청자 100다리 찍어보나. 빨리 200다리 찍고 싶다. 다리 200다리. 그래야 채팅도 많아지고 그러는데. 아이 커킹인데. 10단 콤보. 아 방송을 해라고.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휴방이 너무 많아졌네. 아 그리고 여러분 카카오 꺼버릴까 이제. 카카오도 맨날 튕기고 짱나고 이제 고정팬도 거의 없는데. 아 카카오 꺼야돼. 배그 방송 안해요. 그니까 나도 2부 방송으로 좀 성공하려고 배그하고 이런 걸 좀 많이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그니까 아프리카 상코 BJ들 보면 뭐 철권하는 사, 아 철권이란다 스타하는 사람도 롤하고 막 이러면 좀 봐주고 그러잖아. 아우 철권 팬들은 그냥 안 봐주고. 아 용석이 토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고 계셨습니까? 이분은 왜 10단콤보 6타까지 아리키까지 맞냐. 아 오랜만에 또 시청자 100다리. 아 다리 100다리 에마제 초심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씨 100다리 있으... 이... 오랜만이네. 옛날에 한 6개월 전만 해도 와 씨 내가 시청자에 150 이하로 떨어지려 했는데 이 계속 밑바닥을 치다 보니 100도 소중해. 롤 같은 거 그런 거 말라 해요. 내가 그리고 그런 거 할 이제 젊은 게 아니죠. 모든 거 이제 방송으로 해야지. 그러니까 나도 그거예요. 하루 종일 철권만 할 수는 없어. 지겨워. 그러면 약간 내가 뭐 하는 스타트나 오버워치 그런 거 방송하면서 시청자가 어느 정도 유지되면 하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물론 그걸 재밌게 하는 게 그거 자기의 그거지만. 그런 거 이런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아프리카에 자 봉준님하고 불 들어왔을 때 그 특히 이영민님 있잖아. 스타 방송보다 철권 방송할 때 시청자가 더 많았어. 예를 들어 뭐 철권 스타 했을 때는 2,000명이라면 철권 하면 한 4,5,000명 봤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다른 게임을 했는데 오씨 거기 시청자까지 나 봐봐 더 재밌게. 근데 철권을 메인으로 하는 사람이 다른 게임 하면 절대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 아 그건 맞죠? 그건 맞죠? 여러분 무릎이 다른 게임을 해도 고정 자기 시청자 절대 안 넘고 그 정의아제도 딴 게임에도 자기 시청자보다 증가 안 하지 않나? 맞죠 여러분? 특히 철권은 다른 게임에 갖고 시청자가 늘어나는 꼴을 못 봤어. 왜 그럴까? 아 리니지요 장난합니까? 나이트로 나지. 야 같이 때렸네. 그니까 진짜 철권 시청자들은 철지들만 있는 것 같아. 다른 게임 하면 안 봐줘. 이게 의리라도 좀 봐줘야 되는데. 그니까 에마제 예를 들어 지금 시청자 100명 있잖아. 배그 한 2시간 하잖아.
그만 시청자 한 15명이 있어. 15명이 어린 거 같지? 아니야. 그냥 자고 있는 사람들이. 어린은 진짜 한 두세 명. 채팅 치는 사람 두세 명이고, 나머지는 어린 척 하는 잠수들이야. 야, 일어나. 아, 이거 죽을 것 같다. 그치. 시청자가 돌고 돌지.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이게 트위치에 보면 그 뭐냐 호스팅 개념 있잖아. 솔직히 별로 이제 이제는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시청자 나 호스팅이라고 얘기하자마자 빵쟁이가 호스팅 해버리면 내가 무슨 호스팅이 필요 없다는 호스팅이 필요 없다 얘기하려 했는데 호스팅 해버리듯이 씨. 아, 빵쟁이 어서오고. 호스팅이 요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얘기하려고. 아유 호스팅 고맙네요. 호스팅 좋아요. 많은 호스팅 바랍니다. 아우 좀 뭐 안 잡히냐. 아싸 킹이다. 아 저는 킹 진짜 재미없어. 그냥 철권 시청자도 돌고 돌기 때문에 격투 게임 시청자도 은근히 시청자도 고인물 시청자라서 좀 돌고 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그나 이런 다른 게임은 여기 방 시청자가 딴 방 안 보는 사람도 있는데 철권 시청자는 거의 이 방 저 방 다 돌아다니잖아. 어 야 앉았는데? 내간요 내간 하고 했어요. 저는 여러분 내가 킹을 하잖아. 그럼 그게 마지막 캐릭터로 보면 돼. 킹은 마지막이야. 야! 야 뭐 초기화 돼 버려. 근데 몰라. 그 구라님이 얼마 전에 대회했잖아. 대회를 달렸다고요? 뭔가 그때 내 얼핏 봤는데 600명 부대. 그냥 이벤트 대회인데 그런 거 보면 아직까지 그렇게 시청자가 확 없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 어.